프란체스코 교황이 8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깜짝 축하 전문을 보낸 이유 전해드립니다. 재단법인 바보이 나눔과 함께할 바보 나눔터 400호점이 탄생했습니다. 400호점 현판식 취재했습니다. 수원교구 내 성지와 사적지를 연결하는 디딤길이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. 디딤길 발전의 산파 역할을 해온 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.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착전미사에서 밝힌 영성적 삶에 대해 가르멜 수도회 윤주현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